자, 지세계의 미세지혜라. 세계를 아는 미세지혜. 또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세계에서 보행을 닦아서. 늘 조건이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고 모든 곳에서 보행을 닦는다. 그야말로 처처가 다 수행처고 그 염령이 보리심이고 그러한 자세로 득 진법계 허공계 일체세계 심미세지 하나니 심미세지를 얻나니 진법계 허공계 일체세계의 심미세지를 얻나니 소위 소세계 작은 세계의 심미세지와 작은 세계를 환하게 다 아는 심미세지 뭐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큰 세계 대세계의 심미세지와 자비음세계의 심미세지 섞이고 물든 그런 세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청정세계의 심미세지와 무비세계의 심미세지와 종종세계의 심미세지와 광세계의 심미세지와 협세계, 좁은 세계의 심미세지와 무해장엄세계의 심미세지와 변일체세계 불출현 심미세지 일체세계에 두루하는, 두루 부처님이 출현하는 그런 심미세지와 또 일체세계에 두루하는, 두루해서 정법을 설하는 심미세지와 일체세계에 두루해서 그 몸을 널리 나타내는 심미세지와 일체세계에 두루해서 대광명을 놓는 심미세지와 일체 온 일체세계에서 재불자재 신통을 시현하는 심미세지와 진 일체세계 이름으로 온 일체세계에서 한 음성으로서 일체 음성을 보이는 심미세지와 일체 세계 일체 불찰 도량 중에 들어가는 심미세지와 일체 세계 일체 불찰 도량 중에 심미세지 그 다음에 일체 법계 불찰로서 일체 법계 불찰로서 일불찰 를 짓는 한 불찰을 일체법계 불찰을 가지고 한 불찰을 짓는 말하자면 저 우주공간에도 있는 많고 많은 별들을 하나의 별로 만드는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심미세와 일불찰로서 일체법계 불찰을 짓는 일체불찰을 그러니까 또 한 개의 별이 수많은 별을 만드는 그런 심미세지와 일세계를 꿈과 같이 아는 심미세지와 일체 세계를 여몽 꿈과 같이 아는 심미세지와 또 일체 세계가 형상 영상과 같은 줄을 아는 심미세지와 일체 세계가 환과 같은 줄을 아는 심미세지와 그 몽, 영상, 환, 심미세지라 이와 같이 요지해서 잘 알아서 일체 보살의 도를 출생해서 보현행의 지혜 신통에 들어가며 보현관을 갖추고 보현의 관점을 갖추고 그런 말이죠. 보살행을 닦아서 상무 휴식하며 항상 휴식함이 없으며 일체불자재 신변을 얻어서 무해신을 갖추고 걸림이 없는 몸을 갖추고 의지함이 없는 지혜에 머물며 지혜가 의지함이 있으면 지혜가 협소해지겠죠. 그래서 무의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모든 선법에
무소 취착하며 선법에 있어서 취착하는 바가 없으며 마음을 향하는 바가 실무소득하며 다 얻는 바가 없으며 일체체 기원리상하며 멀리하는 생각을 일체체 원리하는 생각을 일으키며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죠. 또 보살행에서 정수상을 일으켜며 청정하게 보살행에 대해서는 청정하게 닦는다. 아주 훌륭하게 닦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며 일체 지혜 무취착상하며 취착함이 없는 생각을 취착하는 생각이 없으며 모든 삼매로서 스스로 장엄하며 지혜가 일체 법계를 수순하느니라. 그 다음에 법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일체 법계를 수순한다 해놓고 지혜로서 일체 법계를 수순한다 해놓고 지법계의 미세지혜 그랬습니다. 법계를 아는 미세지혜. 그래서 이제 법계 이 환경에서는 모든 뭐 무수한 낱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가는 낱말이 뭐다? 법계라는 것입니다. 그 청양스님이 그 환경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무엇을 향해 가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그 목표를 말할 때 바로 법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양스님 그 왕복서 첫머리에 보면 왕복이 무제나 동정은 이러니라 함중묘이 유여하고 초은사의 현출자는 그 오직 법계뿐이다 그랬습니다. 가고 오는 것이 끝이었고 동정은 그 근원은 하나다. 함중묘에 유의하고 온갖 미묘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 초은사의 현출자 말과 생각을 다 초월했어. 그래서 멀리 뛰어나 있어. 이 법계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계 법계하고 뭐라고 설명하고 하긴 하지만은 그 의상스님도 법계도라고 하잖아요. 법계도. 그 법성계를 그린 그 그림을 갖다가 법계도 그래요. 그 환경을 그 표현하는 그림인데 그것이 법계도야. 의상스님 소견도 그거라 바로. 그 이름을 법계도라고 했고. 그리고 청양스님도 서문에 증묘를 다 지니고 있어. 온갖 미묘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 함증묘. 그러면서도 그 뭐 꽉 증 온갖 미묘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좁으냐 그게 아니야. 절대 비좁지 않아. 유예라. 초원사의 형출자 말과 생각을 멀리 벗어난 거 그 오직 법계다 그랬어요. 그 서두에 딱 법계를 먼저 떠올려놨어. 법계란 이런 것이다. 왕복이 무제하고 동정은 이런다. 또 법계란 한중묘에 유여하고 초원사의 형출자다. 이렇게 법계를 이야기했어요. 의상스님이 법성계로서 환경의 도리를 다 나타내는데 그것도 법계도 이름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낱말이 법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공간을 말하기도 하는데 왜 법계라고 했느냐. 그 어디에도 진리가 스며있지 아니한 것이 없다. 진리가 스며있다고 말도 순 엉터리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 편의상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대로 진리다. 작은 세포에서부터 먼지 하나에서부터 저 드넓은 이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 지구에서부터 또 좀 더 눈을 멀리 돌려서 저 은하계까지 저 드넓은 우주까지도 전부 진리가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그 모두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법계 불교에서는 환경의 안목입니다. 그게 환경의 안목으로 그것을 세계라고 하지 않고 법계라고 이렇게 말해요. 말하자면 법의 세계다. 이런 뜻이죠. 법의 세계다. 진리의 세계다. 그래 그것을 환경에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법계를 딱 이제 이야기했고 의상스님도 법계도라고 해가지고
법성 원령 무이상 제법 부동 권리 쭉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법계 설명이에요. 법성 원령 무이상 제법 부동 권리죠. 그 법계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계란 이러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그 옷의 옷깃과 같은 것이고 그물의 별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 보현 보살의 행문에 들어가서 이게 보살을 더 붙였어요. 덕 무량 법계 한량은 법계 심미세 지혜를 얻고 그런 뜻이에요. 또 일체 법계의 법계를 연설하는 심미세지와 광대 법계에 들어가는 심미세지와 그 법계란 뭡니까? 무량 법계고 그 다음에 일체 법계고 광대 법계고 그 다음에 분별 부사의 법계 부사의 법계를 분별하는 심미세지와 일체 법계를 분별하는 부사의 법계를 또 분별한다 해놓고 여긴 또 일체 법계를 분별한다 했습니다. 심미세지와 그러니까 뭐 이런 방향으로도 설명하고 저런 방향으로도 설명하고 비슷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말이 다르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법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일념에 일체 법계에 두루하는 심미세지와 법계가 아무리 광대 무변하다 하더라도 그 일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념도 또한 법계고요. 심미세지와 일체 법계에 보입하는 널리 들어가는 심미세지와 일체 법계를 일체 법계의 무소득을 아는 일체 법계 하지만은 그게 무소득이야.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 그냥 그대로 둘 뿐이야. 그냥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해할 뿐이야. 그것을 아는 심미세지와 일체 법계를 관하는 일체 법계 무소애를 관하는 일체 법계를 관해서 걸린 바가 없는 심미세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일체 법계 무유생 심미세지 일체 법계가 어디서 생기는 것이 아니야.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아는 심미세지와 일체 법계 신변을 나타내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심미세지를 얻어서 거기까지 저 맨 처음에 득자를 이제 정식으로 이제 새기려면 거기다 새기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얻어서 이와 같은 등 일체 법계 심미세지를 광대한 지혜로서 여실하게 다 여실히 알아서 어법에 자제하며 법에 대해서 자제하며 보현행을 보여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다 만족해 하며 불사의의하고 뜻을 버리지 아니하고 법에 집착하지 아니하여서 평등무해의 지혜를 출생해서 평등하고 걸림이 없는 지혜를 출생해서 무해본을 알며 걸림이 없는 근본을 알며 일체 법에 머물지 아니하고 불교에 재법성하여 모든 법의 성품을 무너뜨리지 아니해서 또 법성할 때는 이제 법의 성품 그냥 법성 법과 성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서 설명합니다. 해서 여실 무렴이 사실과 같이 물들지 아니한 것이 약 유약허공하냐 마치 허공과 같으며 허공에는 아무리 뭐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를 쳐도 허공은 그것이 물들지 아니합니다. 저끼리 놀다가 가는 거죠. 시간이 되면 그냥 놀다가 갈 뿐입니다. 어떤 뭐 태풍도 그냥 유효한 시간 그 힘이 갖는 그 세력이 있는 동안만 그렇게 놀다가 가는 거죠. 수순 세간하여 세간을 수순해서
언서를 초월해서 진실이 하고 진실한 뜻을 열고 정멸성을 보이며 정멸한 성품을 진실한 뜻, 정멸한 성품, 이 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부가 일체 경계 무의 무주하고 일체 경계 의잠도 없고 머문도 없으며 분별이 없어서 명견 법계의 광대 알립이니라. 법계의 광대한 알립을, 법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게 광대 알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만치, 우리가 보는 만치, 우리가 지혜가 미치는 만치, 법계는 이렇게 알립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환하게 보나니래. 보며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불교적인 어떤 그 지식과 또는 느낌과 깨달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법계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르겠죠. 중생숙이 등리라고 하듯이, 중생이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듯이, 그 법계를 이해한다. 법계를 느낀다. 법계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명견 법계의 광대 알립하며. 또, 요제 세관과, 모든 세관과 일체법이 평등 무의. 세간과 일체의 법이 평등해서 둘이 없음을 알아서 일체 집착을 떠나느니라. 세간법이 곧 불법이고 불법이고 세간법이다 라고 하는 말도 이런 데서 기인한 거죠. 금강경에서도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다 그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세간을 떠나서 불법이 있다면은 그 쓸모없는 불법이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불법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겁을 아는 미세지혜 그렇습니다. 무창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을 닦아서 모든 겁에 심미세지를 내나니 심미세한 지혜를 내나니 소위 불가설 겁으로서 일념을 삼는 심미세지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오래고 오랜 세월 그것을 한순간으로 삼는 일념 즉시 무량겁 그 이치가 아까 뭐 조신의 꿈 얘기도 했고 그 이미 말하자면 모태 중에 있으면서 이미 할 일은 다 한 그런 이치가 사실은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 정말 진실인데 우리 상식으로 쉽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이미 성불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치입니다. 이미 성불해 있다. 이미 성불해 있는데 우리가 뭐 수행을 해서 성불의 경지에 새삼스럽게 이른다고 하는 것은 본래 자리 되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미출 못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도인 입필했다. 대중들을 중생들을 다 제도에 맞췄다라고 하는 게 이 화엄경에서 보는 어떤 시간의 원리로 맞춰 보면은 그건 하나도 문제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념으로서 불가설 겁을 삼는 한 순간 0.1초도 안 되는 그런 그 시간 가지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길고 긴 시간을 삼는다.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지결념 그런 미세지와 아성지겁으로서 1겁에 들어가는 신미세지와 1겁으로서 아성지겁에 들어가는 신미세지와 긴 겁으로서 단겁에 짧은 겁에 들어가는 신미세지와 단겁으로서 짧은 겁으로서 장겁에 긴 겁에 들어가는 신미세지와 유불겁 무불겁에 들어가는 신미세지와 이것도 이제 제대로 나눠서 쪼개가지고 글을 쓰기로 하면 유불급에서 들어가서 무불급 유불급으로서 이 유불급으로서 이 무불급하고 이 무불급으로서 입 유불급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신미세지와 지일체급수 신미세지와 일체급수를 다 잘 아는 신미세지와 일체급이 비급임을 아는 일체급이 급이 아니다. 세월이 세월이 아니고 시간이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신미세지와 이런 이치가 분명히 있어요. 일념 중에 삼세일체급을 보는 신미세지와 일념 중에 과거, 현재, 미래, 일체 시간을 그 속에서 다 본다. 1년 빼놓고 1초 빼놓고 100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100년에서 1초 빼버리면 100년 마저 무너져버려요. 그 1년 중에서 3세 일체급을 보는 그런 신미세지. 그건 참 이건 뭐 우리가 망상이나 사량 분별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또 물질로 시간 말고 공간으로 이야기하기로 하면은 돌 하나 딱 가지고 그걸 분석해 보면 45억 년의 지구의 역사가 그 속에 다 있어요. 다 알아. 또 그 물이 이렇게 얼었는데 얼음 한 조각 가지고 그 물의 역사, 뭐 물의 그 바람이 불어온 방향, 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또 머리카락 그 조그만 그 한 토마 1cm도 안 되는 머리카락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아. 모든 정보가 그 속에 다 들어 있어. 전부가 그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2600년 전에 이미 깨닫고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지금 과학적으로는 이제서 그런 걸 이제 알아가지고는 신기하다고 야당이야. 신기하다고 야당이지. 2600년 전에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걸 이미 이렇게 알고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걸 과학적으로 이제 그 어떤 현상으로 그 증명해 보이지 못했을 뿐이지. 또 그렇게 해서 서로 통하면 됐지. 무슨 뭐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아봐야 별 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이러한 이치를 가지고 말하면은 그냥 아는 사람은 그냥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여도 모르는 것이니까. 1년 중에 삼세일체급을 보는 신미세지와 지라 이와 같은 등 일체 모든 급의 신미세를 열의 지혜로서 일념 가운데 개 여실지하야 다 모두 사실과 같이 알아서 모든 보살의 원만 행왕을 얻는 마음과 더 마음 행왕의 마음과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보현행에 들어가는 마음과 일체 분별과 이도 다른 도 불도가 아닌 다른 도와 희론을 떠나는 마음과 대원을 발해서 해태함이 없는 마음과 무량 세계를 세계망에 무량 재부를 보견하는 널리 보는 충만한 마음과 충만심과 재불 선근 재보살 행에 모든 부처님의 선근과 모든 보살 행에 능 문지 능히 듣고 가지는 마음 모든 부처님의 선근 그리고 보살 행 이것을 전부 설명을 듣고 다 아는 그런 마음 마음속에 다 지니는 마음 문지 하면 다 외워서 갖는다 이 말이야. 기억한다. 다 기억하는 마음. 또 일체 중생을 안위하는 편안히 위로하는 그런 그 광대한 행에 무운이 불망심과 듣고 나서는 다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과 능히 일체급의 불출세를 나타내는 일체급의 부처님이 출세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마음과 낱낱세계 미래제가 다하도록 행 부동행 무휴식 움직이지 않은 행을 행해서 휴식함이 없는 마음과 일체 세계 가운데서 열의 신업으로 열의 신업으로서